내가 너무 가진 노력을 다해서 학교에 붙었어요. 또 승진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서, 하나님, 저 좋은 소식 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예끼놈, 나그 소식 하나도 안 좋아한다. 이러셨대요. 오늘 본문에서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원수라고 생각되는 이스보셋의 머리를 그의 부하들이 가진 노력을 다해서 다윗에게 가지고 왔어요. 그땐 다윗이 너희들이 좋은 소식 가지고 왔는 줄 아냐? 야, 그건 악한 소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장 좋은 소식은 복음이에요. 나의 죄를 위해 죽어주신 주님이 나를 살리셨다는 것. 그러려면은 우선은 나의 죄가 깨달아져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주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할 텐데, 내 죄가 안 깨달아지는데, 뭘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이 어떻게 나한테 좋은 소식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들 교회가 늘 죄를 보라고 하는데, 그 죄를 보기 전에는 신앙생활은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고마운 것도 없고, 감사한 것도 없고, 내 죄를 이제 보지 못하면 부부간에도 부모 자식간에도 감사한 거, 고마운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내 죄를 위해 죽어주신 주님,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필수적으로 깨달아져야 되는데, 이게 인간의 힘으로 사실 참 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좋은 소식, 복음, 굿뉴스는요, 어떤 환경에서도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은 여긴 좋은 소식이고, 저기는 나쁜 소식이고, 그게 아니에요. 좋은 소식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볼때 첫째로, 그래서 그 좋은 소식인데 날마다 나쁜 소식으로 듣는 사람들이 있는 정도가 아니고 참 많아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왜냐하면 세상적인 개념으로 생각해서 이 땅에서 보이는 이 좋은 소식만을 기대하기 때문에 자기가 맨날 나쁜 소식, 좋은 소식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물론 가진 자가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1절입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논란이라. 자, 이스보셋은 애초에 무능하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고 가정교사 같은 아브넬 군사령관을 두고 이제 아브넬 때문에 왕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아브넬을 신뢰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스보셋이 자기 죄를 못 보는데 이 땅에 누구를 신뢰하겠습니까? 나는 왕이다. 이거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람에 밀려가는 안개 같은 사람을 의지했는데 그 아브넬이 배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할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서 손에 맥이 지금 풀렸습니다. 절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그럼 자기를 배신한 아브넬을 누군가가 죽여줬으면 문자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소식 아니에요? 그런데 손에 맥이 풀렸어요. 손에 맥이 풀리다는 것은 가라앉다, 떨어지다, 낙심과 절망 상태를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이게 참 좋은 소식인데, 이스보셋에게 최고의 나쁜 소식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것이 왜 좋은 소식인지 그걸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보자고요. 이스보셋이 훗날을 이렇게 내다보면요. 아브넬이 이 죽은 소식을 굉장히 좋은 소식으로 듣고, 아브넬이 나를 위해서 죽었구나,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브넬도 내가 적합하지 않아서 다윗에게 그 언약과 기름 부음이 있으니까 간다고 그랬는데, 이제 내가 나라도 일어나야 되겠다. 요나단 형처럼 이스라엘 나라를 다윗 형님에게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일어나면 얼마나 아브넬이 죽은 소식이 좋은 소식이 되겠어요? 아브넬이 그동안 힘들게 했지만 이건 하나님이 처리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아브넬의 그동안의 수고를 헛되게 하지 말자. 이러면 어떤 환경에서도 이 소식은 좋은 소식이 되는 거예요. 생각을 발상의 전환이 그냥 조금만 일어나면 이 나라가 망한 소식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무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 나는 우리 아버지 사울이 다윗 형님을 괴롭힌 거 알아.
그리고 요나단 형님이 다윗을 위해서 왕위를 포기한 것도 다 알아요. 이스보셋이. 아브넬까지 다윗에게 연합하고자 갔는데, 그러니까 인제쯤이면 그거 모든 걸 다 알았으니까 이제 다윗에게 가서 형님 내가 너무 연약하니까 나를 도와달라고 그 한마디만 했으면 영육간의 구원이 될 것인데, 그러면 다윗이 그냥 둘째 치리자로 삼았을 것인데 이 한마디를 못해요. 형님 내가 연약해요, 나를 도와주세요, 이걸 못해요. 아주 남자들이 이 잘못했다는 소리 한마디를 못해서 직장을 부시고 나오고 사표를 내고 나오고, 사장님 제가 연약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날 줄 알고 머리로 다 알아요. 이스보셋이 모르는 게 뭐가 있겠어요. 다 아는데 가슴으로 인정이 안 돼요. 이러는 분들 너무 많죠, 그죠? 저거 한마디. 제가 어떤 너무 선남선녀 부부가 그냥 그 장모 때문에 너무 힘들어해요. 근데 이 부인은 살고 싶은데 자기 엄마가 사위한테 가서 잘못했다 이 소리를 한번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 한번 하면은 이 신랑은 살아요. 장모가 난 절대로 안 한다, 네가 살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라, 난 이런 장모를 봤어요. 그래서 내가 그 자매를 다 데려다가 불을 떼가지고 이제 다 살게 다 해놨는데 그 사위는 장모의 잘못했다 이 소리를 하나 들어야 되겠대요. 근데 막 그 물구나무 서기를 해도 그 장모는 절대로 안 한다고. 그런 장모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새 핵가족이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공주같이 생기고 다 이런 분들이 그러죠. 그러니까 요 한마디를 못해. 내가 진짜 가슴에 막 끊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거 한마디만 하면 살 텐데 안 하더라고요. 끝까지 안 하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스보셋도 그걸 못해가지고 5절에 보면 손맥이 풀려서 낮잠을 자는 거예요. 지금 뭘 해야 될지 몰라서 잠으로 도피하고, 그리고 이제 나는 망하게 되었구나 이 생각만 해. 이게 얼마나 살게 된 길인데 망하게 되었구나 하니까 눈앞의 나라만 생각하고 절망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싱크가 중요한지, 생각이 중요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보셋은 실력은 없고 아브넬에 의해 호강만 하면서도 그 아브넬은 또 인정하기 싫고,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진작 아브넬을 인정했다면 다윗도 인정했겠죠. 그래서 결국 자기 인생은 자기가 이렇게 결정한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꼭 이스보셋 같은 인생하고 정말 저하고 비슷하다고 또 생각을 했어요. 시댁에서 나를 그렇게도 힘들게 했던 그 무서운 그 아줌마가 있었어요. 한 번은 이제 공중전화를 하고 오겠으니까 잠시만 대문을 열어놔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 집이 커가지고 아주 초인종이 막 찌르릉하면 온 집안이, 왜 40년 전에 막 찌르릉하는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 나이 또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금세 전화를 하고 왔는데 그 아줌마가 금세 문을 잠궈놓은 거 있죠.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서 초인종을 눌러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누군가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 그러나 만약에 제가 나간 걸 알면은 이제 더 야단을, 제가 나갔다는 것 때문에 야단 맞으니까 할 수 없이 초인종을 눌렀어요. 그건 다 들리죠.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이제 당장 들어오라고 그래서 식당에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장로님 댁 며느리가, 아무개 누구 댁 며느리가 그렇게 슈퍼 가서 공중전화 걸었다고, 집안 망신 시켰다고, 네 친정엄마 아버지 당장 데려오라고 너무너무 야단을 치는데, 전화가 그때 우리 어머니 안방에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제가 안방에 들어가서 어떻게 전화를 하겠습니까? 근데 뭐 제가 변명하겠습니까? 근데 그 하지만 의도적으로 문을 잠궜기 때문에 제가 야단 맞는 거를 이렇게 많이 이제 쳐다보고 있었어요. 근데 시어머니도 남편도 내 편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때 저는 아줌마에게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이게 참 손맥이 풀리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해도 남편이 저한테 도움도 안 되고 보탬도 안 되고 그리고 또뭐제 편도 들어주지도 않고 그참 생각해 보니까 참 외로운 인생을 살았던 것 같아. 어느 날이 아줌마가 우리 남편이 출근한 줄 알고 내방 밖에서 이제 그때 이제 그제 방에 아마 무슨 그때 그 연탄 무슨 보일러 비슷한 거 이쪽 별채가 돼가지고 내가 왜 새댁이 연탄을 갈아주냐 그러면서 당장 갈러 나오라고 야단을 치면서 막 반말로 그러는 소리를 우리 남편이 딱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다가 그 현장을 목도를 했어요. 당장 뛰쳐나와가지고 당신이 뭔데 우리 집사람한테 해라 말라 하면서 막 이러면서 그냥 막 칠듯이 난리를 치니까 이제 이 아줌마가 또 빼기 시어머니잖아. 시어머니한테 가서 울고불고 못 살아 내가 이런 대접을 받고 산다고 이런데 그런 거 전혀 안 통하고 우리 남편이 당장 나가라고 안 나가 당장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짝꿍이었던 우리 처녀애하고 둘이 당장 나갔어요. 그날 내보냈어요. 제가 얼마나 사실 좋았겠어요. 네. 근데 실상은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 집에 식사 준비를 아무나 할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꼼짝없이 제가 당장 밥을 해야 되는데 정말 밑에서 조수만 해보았지 직접 밥을 안 해보고 시장도 아줌마가 늘 갔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 아무짝에 쓸모없는 제가 뭐가 이쁘겠어요. 그 아줌마는 그냥 뭐 메딘봇 음식상 잔치상 착착 차려내는 사람이니까 어머니하고 어머니가 막 이렇게 신이시여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밥자라는 그분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그냥 이 모든 것이 너 때문이라고 응? 그냥 남편이 막 그냥 병원에 나간 후에 막 나를 그냥 살얼음판이 따로 없고 막 얼마나 막 그냥 그 이제 무서웠는지 그거보다도 예, 제가 이제 실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아줌마가 나간 소식이 좋은 소식이 못 되고 나쁜 소식이 되어서 너무나 손맥이 지금 풀렸던 생각이 나요. 무시받는 거하고는 유도 아니게 이 하루 종일 그걸 모르니까 무시받는 게 100번 낫겠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은 실력이 있어야 큰 소리를 치는 거죠. 정말 맞다고 생각이 돼요. 제가 집안 살리면서 큰 소리 칠 일이 하나도 없었고요. 예, 그래서 그런 시간이 저한테, 난 아무것도 못한다는 이런 시간이 저한테 절대적으로 필요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때, 제 주제를 알고, 그냥 내 죄를 보고 그랬으면은, 내 대신 할 일을 이 아줌마가 해주는구나. 이 요리를 잘하고, 그러니까 잘 얻어먹고, 잘 섬기면 될 터인데, 그냥 이 아줌마가 나를 하대하고, 자꾸 시켜먹으니까, 실력은 없는 주제에, 이렇게 나는 주인이고 당신은 하인인데 어따 대고 나한테 날마다 그러냐 하는 이런 생각이 무의식 중에 있으니까 꼭 이수봇새처럼 능력은 하나도 없는 것이 응? 계속 나는 왕이다 똑같이 뭐해 제가 난뭐 이런 거 보면 정말 다내 얘기지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면서 그러니까 그래 근데 그 아줌마는 맞아요 그렇게 음식을 잘하고 그러는데 이혼을 한 거예요. 아이를 못 낳는다고. 그런데 제가 반찬도 못하는 것이 와가지고 이 집에 이제 며느리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이제 저를 보면은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어떻게든지 저를 좀 이혼을 시켜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 네가 이래도 살래? 이래도 살래? 병 주고 약 주면서 새댁이는 왜 이렇게 하고 살아? 이렇게 하고 나 같으면 이혼하겠네. 이런 얘기를 저한테 날마다 하면서 우리 시어머니만 없으면 그렇게 저를 아주 잡아요, 그냥. 예. 막 없으면 막 시켜 먹고, 예. 뭐, 전화는 할 생각도 못 하고, 왜냐면 전화했다고도 잃을 거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진짜 시어머니보다 더 무서운, 예. 그런 걸 하나님 저를 겪게 하셨어요. 그 우연이 아니에요. 이제 수시로 생기는 이런 나쁜 소식이 좋은 소식이 되기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 예, 내 아이저를 깨닫고 나를 위해 주님이 죽으셨다는 생각을 하기까지 그리고 그것이 사명이 되기까지 저한테 13년의 훈련이 이제 필요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진정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데 사람은 연약해서 끊임없이 의지의 대상을 찾는 거예요.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이렇게 의지하고자 합니다.
이제 남편은 저보다 굉장히 강한 사람이잖아. 그래서 그 남편만 의지하고 살았다면은 지금 제가 남편이 갑자기 갔을 때 제가 따라 죽던지 아니면 혼자서 비극의 주인공처럼 지금까지 슬픈 얼굴을 하고 제가 살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고 강하고 완전해도 인간은 누구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의지하다가는 이렇게 낙심할 일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보셋이 사울 아버지 믿었다가 사울 아버지 죽고 요나단 형님 죽고 아브넬 죽고 자기가 믿었던 사람은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람을 사랑을 해야 되지만은 의지의 대상은 아닌 거예요. 사랑을 해야 되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이제 우리는 사람도 의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확실히 아셔야 되는 것이. 그래서 적용을 해보시면은 좋은 소식인데 나쁜 소식으로 듣고 손맥이 풀릴 일은 무엇인가. 사실 이 땅에 나쁜 소식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원한이 있으면 좋은 소식을 이익의 재료로 쓰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결론은 이게 나쁜 소식이 되는 거죠. 2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아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족 속 부에롯 사람, 예, 베냐민족 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므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게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예, 이스보셋이 이렇게 자꾸 좋은 소식을 나쁜 소식으로 듣고 있으니까 진짜 나쁜 소식이 되어서요. 부하가 이제 이스보셋을 암살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보통 같으면 상대편 다윗을 암살해야 되잖아요. 다윗 때문에 아브넬이 죽었으니까. 근데 자기 편에서 이제 이스보셋을 암살할 사람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작 이스보셋이 내죄를 보고 회개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기죠. 그런데 그러면 환경도 가장 좋은 환경으로 이제 인도하셨을 것인데,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자매가 세례 간증을 하면서, 예, 정말 남편이 바람피서 목을 메고 죽으려고 생각을 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남편이 돌아온 거 아니래잖아요. 다른 여자하고 살면서 가장 행복하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 와서 가치관이 평강하게 바뀌어서 남편이 돌아오지 않아도 지금 너무 감사하다고 세례 간증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전도해야 돼요. 죽을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교회에 사람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한 가정을 이제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죄를 보고 깨닫기만 하면 육적으로도 길이 열리는 줄을 믿습니다. 진짜 내 죄만 보면은 안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왜 사울에게 이렇게 사울의 아들에게 이렇게 복수를 했을까? 이게 오늘 본문에 쫙 배경이 깔리는 거죠. 보상도 생각했겠지만은 사울의 악행과 연관이 이제 있음을 시사하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들이 부에롯 출신이라는 얘기가 무려 5번이나 나와요. 이들은 부에롯 출신이에요. 예, 9절에도 한 번 더 나오는데 부에롯은 기브온에 딸린 성읍이에요. 여러분들 기브온은 여호수아 9장에 보면은 기브온에 속아서 화친 조약을 맺어가지고 여호수아가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에롯 사람들은 기브온에 딸린 성읍이니까 베냐민에 속해서 이제 쭉 살고 있었어요. 근데 사울이 이제 그 여호수아가 받아들인 걸 다 무시하고 이 기브온 사람들을 살해하고 탄압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높당의 제사장 학살 사건 때 무차별로 죽였잖아요. 다 죽였어요. 그때 제사장만 죽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이 사람들이 오늘 도망을 갔대잖아요. 깃다임으로. 예, 막 베냐민에 속한 사람, 연관된 부에롯 사람들의 이제 도망갔다고 하니까 그래서 암살 직전에 베냐민과 연관된 부에롯 사람들의 역사적 배경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자기들의 사령관인 아브넬이 다윗을 따라서 간 거 알고 있어요. 연합이 이루어진 것도 알고 있어요. 다윗이 차기 왕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거기에 적통인 므비보셋이 다리를 절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스보셋을 죽이는 명분을 막 쌓고 있는 거예요.
가서 그러면서 드디어 그야말로 나쁜 소식을 진짜 나쁜 소식이 되게 하고, 이게 좋은 소식인데 이타적으로 쓰지 못하고, 아, 이때 내가 나의 출세의 방편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익의 재료로 쓰기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너무 좋아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이 땅이 다가 아닙니다. 후손의 조상이 될 것을 생각하고 항상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돼야지 되는데, 내가 하는 오늘 이 일이 나중에 후손에게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 것임을 알아야 돼요. 사울의 잘못된 영향 때문에 밑에 후손이 다 멸망을 했어요. 오늘 이 사람들은 이렇게 가지감으로 죽임을 또 당했어요. 저는 4대째인데 2대째 할아버지는 이제 평북에 미산교회를 세웠다고 해요. 전 그런 얘기를 별로 하지 않았지만은 교회를 세웠어도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아들도 없고, 그죠? 그러나 그렇게 되는 일이 없는 것 같이 왔지만 그래도 예수를 놓지 않았기 때문에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이름도 없는 빚도 없는 조상들이 우리 집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제가 이렇게 지금 목회를 하는 거는 그 할아버지들의 그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오늘 일이 그냥 수천 대의 후손에게 복을 가져다 줄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무도 안 본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기를 바래요. 우리 어머니가 변소 청소하러 한것 때문에 하루에 한 사람이 돌아오는 줄 믿습니다. 아무도 안 보는 거였잖아요, 그죠? 정말 우리는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위아래가 없고 정말 그 귀천이 없고,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진짜 좀 하고 싶은데, 우리들 교회가 이렇게 구원 때문에 너무 이제 기쁘게 걸어가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들 교회에서 섬기는 것에 대해서 그냥 너무 이 성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이 일들을 하다가 그 어제 미국에서도 일들을 하다가 뭐 기업 체임원하다가 다 청소팀에 헌신을 하고 아예 그냥 후울로 헌신을 하고 이런 분들이 많다 그러는데, 우리들 교회도 진짜 우리 미스코리아 출신 자매가 청소에 헌신을 했어요. 풀타임 청소로. 그러니까 그냥 진짜 괜히 한게 아니고 진짜 기뻐서 청소를 해요. 할 일도 많은데 교회 오는 게 너무 좋아서. 교회에서 사니까. 이제 또 그러면 누군가 또 찾느라고 또 이제. 제발 그러지 좀 말아요. 정말 우리는 또 이제 세련된 성도들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 일들이 청소를 하고 화장실 청소를 하고 주님 때문에 문지기로 살아도 좋사오니 이런 마음으로 섬길 때 후손에게 복이 가는 줄을 믿습니다. 데미안 중에 그 헤르만 헤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있는 자기 자신의 일부 같은 무엇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자기 자신의 일부가 아닌 것은 자신을 요동시키지 못한다. 그러니까 원한이 자기 자신에게 일부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부에롯 사람들이 때가 되니까 딱 원수를 갚는 거예요. 저는 지옥 감정 이런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랫동안 돼 있는데 예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초토화시키지 않으면 원한이 없어지질 않아요. 100년, 200년이 가도 그 원한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지옥 감정은 예수님밖에는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 하나만 나면 그냥 계속 이렇게 뭉치잖아요, 그죠? 끼리끼리. 그래서 이렇게 부에롯 사람들이 이때에 이제 그 자기 그 사울의 후손을 이제 이렇게 이제 살해를 이제 한 것이죠. 사울에게는 요나단 같은 아들이 있는가 하면은 이제 이스보셋이 있고 아미나단 말기수와는 블레셋의 전쟁 때 길보아산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비보셋은 불구가 절뚝발이가 됐으니까 이제 사울왕가는 끝났다. 이걸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하들이 아 내가 계산 잘했지? 그러고는 이제 6절에 보니까 미를 가지러 온채 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이스보셋의 배를 찌르고 이제 도망을 한 거예요. 우리가 망하는 집은요 모두가 잘 속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론, 신론이 확실하지 않으면 인간론이 확실하지 않아서 사람에 대한 분별이 없어요. 다 좋은 사람이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집도 한 사람도 제대로 된 사람이 없는데, 그러니까 분별을 못하니까 자꾸 속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그 이스보셋의 머리를 베어가지고는 목을 베어서 아주 7절에 보면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와가지고는 이제 8절에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이제 7절 이렇게 8절에 이제 보면은 바나와 레갑은 이스보셋의 목을 가지고 95km나 되는 마하나임에서 이제 헤브론으로 밤새도록 쉬지 아니하고 열렬히 열렬히 다윗에게로 달려갔어요.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 밤새도록 쉬지 않고 해서 사장한테 이거 지금 내 나의 이거를 보라고 지금 이제 자기의 유익을 구한 것이 하늘에 다 있으면서 우리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이 아마 다 이렇게 열렬히 이렇게 뭐를 갖다가 이제 그 내놓을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스보셋이 다윗을 해치려 했다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이 마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이제 다윗에게 얘기를 하니까 다윗은 그들이 출세 때문에 온 거를 딱 알고 그걸 알아차렸어요. 맨날 속으면서 나는 몰랐다 하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이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자기네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다윗의 원수를 갚은 것처럼 그렇게 자랑스럽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열심히 얼마나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 위한 열심이었나 그걸 여러분들이 좀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적용을 해보면 나의 열심과 충성이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에 근거한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정말 그런 그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지금 쓰고 있는가? 그래서 세 번째는 좋은 소식을 아는 사람은 그래서 악을 단호하게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소식은 감정에 충실해서 정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입장에 입장에서 하는 게 아니고 말씀에 완전히 그 충실해서 말씀에 근거한 것이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9절에서 12절입니다. 다윗이 부엘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면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그때 아말렉이 천년이 왔을 때요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침상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다윗은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온 것에 대해서 내 생명을 여러 환난에서 건지신 이는 하나님이시지 이스보셋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다윗을 괴롭히는 것은 이스보셋이 아닌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관계와 질서 속에서 다스리시는 성자 예수님의 의도를 알았기 때문에 사울, 아브넬, 이스보셋까지 다 똑같이 처리했잖아요, 그죠? 이건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내 원수 사울도 참았는데. 아브넬도 참았는데 이스보셋까지 똑같이 이제 인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해야 할큰 원수 사울이 있는가 하면은 이스보셋이 있는가 하면 즉시 즉시 즉결 처리해야 되는 그 레갑과 바나의 악이 있는 거예요. 기다려야 할 이스보셋이 있고 즉시 죽여야 할 이제 레갑과 바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소식을 가져온 것 같았지만은 나는 그 좋은 소식에 대한 보상으로 아말렉 청년을 나는 시글락에서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분별, 여러분은 어떻게 분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말렉 청년은 그냥 좀도둑에 불과한 살인자다. 하고 레갑과 바아나도 하나님의 사명을 빙자한, 약속을 빙자한 살인자에 불과하다. 이렇게 딱 이제 정의를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보셋의 장례를 딱 치러주고, 예, 치러줬어요. 그리고 자기의 결백을 보이면서 살인자는 헤브론가에 메어달고 하나님의 공의를 보였습니다. 이것은 사사로운 감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인간의 책임은 이런 것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따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7년 반이나 사울의 죽음 앞에서도 또 그랬던 것처럼 이스보셋의 죽음 앞에서도 똑같은 태도를 취했습니다. 이렇게 사울과 아브넬과 이스보셋에 대해서 일관적인 자세를 보인 다윗은 정말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는 놀라운 지금 신앙 고백을 했죠. 정말 예, 정말 오랜 세월 걸려서 이 고백을 지금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악을 이렇게 단호하게 지금 끊어내고 있는지, 예. 그래서 그것도 좀 나눠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네 번째는 1, 2, 3, 4장의 결론이 되겠어요. 오늘 4장의 결론이기도 하면서, 그래서 좋은 소식은 기름 부은 자를 끝까지 이제 지키시는 거예요.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예. 그러니까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에 맡겼어요. 원수를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기름, 다윗의 관심은요, 항상 하나님 나라였고, 시글락에서 불타고, 다 빼앗겼다 찾았지만, 항상 블레셋과의 이 전쟁에서 사울이 어떻게 되었나가 관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울이 내 못된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어도, 항상 내 남편이 어떻게 됐나? 내 자녀가 어떻게 됐나? 내 아내가 어떻게 됐나? 이게 이제 관심인 거예요. 기름 부은 자를 안 죽인다는 것은 지금 수없이 반복했지만은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사울이 죽었는데도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 있어서 그 다윗에게 처리돼야 될 감정이 남아있어서 7년 반이나 더 가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1장에 죽었잖아요. 3장에서 아브넬이 죽었어요. 4장에서 이스보셋이 죽기까지 다윗이 일관성 있는 태도로 그들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말렉 청년을 죽인 이유는 기름 부은 자를 죽였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나를 위하는 것 같아도, 예. 자, 그래서 그 기름 부은 자를 죽였다는 것이 제가 어떤 것이라고 그랬죠? 기름 부은 자를 죽이는 게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오늘의 본문도 바하나와 레갑을 죽이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오겠습니까? 힘들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지고 왔는데 다윗이 그를 불쌍하다고 받아주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요.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1장, 2장, 3장, 4장을 똑같은 얘기를 제가 반복해서 지금 수도 없이 같은 얘기를 지금 반복을 했어요. 이거 다 설교하면 뛰어넘어요. 똑같은 얘기니까. 근데 그만큼 이 세상에 제일 중요한 주제가 이거예요. 기름 부은 자를 끝까지 지켜야 된다는 거. 제가 이제 또 설명을 또 합니다. 예.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혼도 안 하고 잘 살려고 하는데 누가 부인의 결정적인 약점을 가지고 왔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왜나 방해하니?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라. 이러면서 약점을 가지고 온그 사람이 부모이든지 형제이든지 그 사람을 악으로 놓고 미워하는 것이 다윗의 행동인 거예요. 부인이 원수 같고 남편이 원수 같은데 이혼이 코앞에 있는데 결정적인 그냥 남편의 아내의 불륜의 현장을 가지고 왔다면은 그런 사진을 가지고 왔다면 그거 아주 나한테 굉장히 유리하게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는 졸다가도 깨야 돼요. 불륜 이러면서 깨셔야 돼요. 근데 이럴 때 단호하게 왜 그러시냐고 들은 척도 하지 않냐고 그런 얘기를 가지고 온 사람을 도리어 미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약점을 거론하고 욕하는 걸 싫어하는 줄 알면 누가 가지고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하나 형제를 죽이는 다윗을 보면서 이렇게 나의 사울부터 시작된 아브넬,
레갑, 바나 형제까지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데까지 가야 하나님이 드디어 다윗에게 사울 왕가의 시험을 끝내는 것입니다. 사장까지 기름 부은 자를 죽이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줄기차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나를 줄기차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고 생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은 1장에 사울로 나왔어요. 근데 2장, 4장, 2장부터 4장까지 보니까 그건 나를 힘들게 하는 생각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수를 용서하려면 진짜 남편과 아내 속에 있는 정말 너무 힘든 아내, 힘든 남편 속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붙여주신 질서의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그 힘든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봐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그거를 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기다려야 되고 그 다음에 내 속에 이런 감정들을 처리해 가야 되는데 내 속에는 여전히 기회주의가 있고 배신을 정말 잘 처리하지도 못하고 공명심도 있고 책임전가를 하고 극복해야 될 약점이 있고 치명적인 약점이 있고 여전한 약점들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계속 붙여주시는 거예요. 내 남편이 돌아오지 않게 하는 거예요. 내 아내가 돌아오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시험 가운데 이제 내 속에 악을 하나씩 하나씩 처리해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3장 마지막에 다윗이 내가 오늘 성도들은 평생에 오늘 약한 거 내가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렵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제일 무서운 게 내 속에 사울이에요. 그러니까 스루야의 아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것은 유혹일 수도 있고 핍박일 수도 있어요.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제어하기도 어렵지만 유혹하는 사람을 제어하기도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이런 치명적인 약점을 그냥 이 모든 사람들을 보면서 다윗이 자기를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사울을 용서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속의 약점이 제일 무서운 것이에요.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생각들을 도와달라고. 나는 약하니. 나는 정말 그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랬더니 이 마지막 4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보셋을 처리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막 다윗이 살아나는 것. 나를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신 분은 누구도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그 고백 안 하게 생겼어요? 자기가 이렇게 형편없는데도 하나님께서 계속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다윗이 운이 좋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다윗을 세워가시고 인도에 가셔서 그 다음 진도를 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끈질긴 시험이 4장까지 계속되었지만은 다윗은 그러므로 자기 죄를 보니까 할 말이 없고 그래서 계속 그들의 장례를 치러주는 거예요. 사울과 이스보셋, 아브넬, 아사엘 그리고 활의 노래를 부르고 노래를 하고 찬양을 하고 애가를 부르고 상녀를 따라가고 엎드리고 소리 높여 울고 금식하고 야망을 내려놓고 그리고 기다렸어요. 그리고 치명적인 약점도 나왔지만은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아내도 얻어드리고 자식도 낳아가면서 여전한 방식으로 하루하루 그냥 살았던 것 같아요. 다윗은 이미 하나님 나라를 맛본 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위를 가져다 준다는 것이 좋은 소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윗에게는 그래서 기다릴 수가 있어. 그러니까 기다리다 보면 또 이제 나라도 주는 거예요. 기다리다 보면 직장도 주는 거예요. 기다리다 보면은 부인도 주고 아내도 주고. 근데 내가 얻으려고 하면은 될 일도 안 되는 것이.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기름 부은 자를 여러분들이 끝까지 지킨 경우가 무엇이 있었는가. 결혼이나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좀 나눠보시기를 바라요. 손에 맥이 풀리는 정말 나쁜 소식이 우리한테 늘 오지만은 늘 우리 믿는 성도는 하나도 나쁜 소식이 평생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좋은 소식으로 바꾼 집사님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예. 그런데, 그렇게 이제 그 서로 이제 그, 첫 번 결혼에 이제 실패를 해서 재혼을 했는데 이 재혼했던 남편이 또 이제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들 교회를 가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왔는데 이 남편이 와서 큐티도 하고 또 이제 또 그 양육도 이제 받으면서 뭘 적용했냐 하면은 결혼을 했더니 마이베이비는 두고 왔는데
자기가 지금 유어 베이비 이제 키우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 교회는 가정 중수라 그러니까 나도 마이 베이비 키우러 본처에게 돌아가겠다 이렇게 적용을 하셨어요, 이분이. 예. 얼마나 이제 황당한 적용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정식으로 그렇게 이혼을 하셨다면은 그거는 이제 그러시는 게 아니라고 했지만 이분이 완강하셔가지고 이제 본처에게 돌아간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거는 돌아가는 게 아니고 세 번째 결혼이라고 생각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가시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그 부인 집사님은 이제 황당하시죠.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예배만 열심히 들으시라. 주사님, 그 대신에 그냥 예배 꼭 들으셔야 된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만 그냥 그때 이제 자기가 보낸다고. 네. 보내기로 자기가 적용을 했다고. 그렇게 이제 저한테 장문의 편지를 보냈어요. 1년 전에. 근데 사실 혼자 교회 다니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정말 우습잖아요. 막 큐티 나눔에 글도 올리고 그러셨는데. 목숨 걸고 드리는 예배라고 이제 예배에 올인을 하셔서 오셨는데, 이제 그런데 얼마나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큰지, 그렇게 교회 가자고 해도 가지 않던 딸이 그냥 자기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남편도 없고 자식 키우느라고 고생만 하고, 그런데 엄마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내가 교회 가는 것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자발적으로 나와서 등록을 하고 세례를 받고, 세례 받은 지 그냥 얼마 후에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자기소개서로 이력서를 간증을 써서 냈더니 또 취직까지 되고 아들도 엄마 교회 너무 깊이 빠지지 마 이러면서 안 나오다가 아들도 등록하고 청년부를 섬기고 있는데 그렇게 기도 제목이던 딸과 아들이 한 공동체에 있다는 것을 막 생각해 보니까 기적 같고 믿어지지가 않고 이것뿐이 아니고 또 남편에게서 연락이 와가지고 주위를 아무리 둘러봐도 조강지처가 제일인 것 같다. 그동안의 일은 없었던 걸로 하자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그런데 이제 한번 이제 안 살게 되면 우리가 참 보통 사람들은 상처가 많잖아요. 근데 그 사람도 보냈는데 또 이제 그걸 못 받아들일 게 뭐가 없어. 뭐가 있겠어? 그래서 들은 말씀이 자꾸 찔러대고 기도하던 중에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남편도 품어주지 못하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 맞냐? 그래가지고 이제 눈물로 회개하고 그래서 전도 축제 날 남편을 VIP로 초대를 하고 그리고는 목사님과 같이 사진도 찍었다는 거예요. 막 잠을 잘 수도 없을 만큼 기쁘고 감격이 되고. 제가 로또를 맞았다 한들 이보다 더 기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그날 이제 이렇게 등록을 했는데 세상에 딱 토요일에 그 남편이 운동하다가 뼈가 부러지는 골절상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 나쁜 소식에 해당하잖아요. 그런데 또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동안 몇년 동안 아빠랑 헤어져서 살았는데 아파서 병원에 있으니까 그냥. 가족이 매일같이 병원에 가서 그몇 년의 공백을 다 메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이렇게 살거 뭐이냐 그냥 짐 하나 싸가지고 들어와라. 그래서 지금 같이 산다는 거 아니겠어요? 뒤늦은 감이 있지만 아비가일 자리를 진짜 찾아가셨다는 생각이 들고 하나님께 너무나 이 최고의 축복을 받아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해서 편지를 또 드린다고 길게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모두가 전 배우자를 찾아가라고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그게 참 이제 얼마나 힘든 적용이었는지 그이 일이 얼마나 힘든 적용이었으면 하나님께서 1년 만에 이렇게 축복을 베풀어 주실 수가 있겠어. 그 구원이 안 되는 아들, 딸, 다큰 아들, 딸인데 다 나오고 남편 나오고 완벽하게 다시 가정으로 합쳐 주시고 모두 회복을 시켜 이제 주신 거예요. 제가 이제, 진짜 오늘 우리 전도축제 리어선, 리즌이라고 모두가 안살 이유가 너무 많고, 그렇게 또 그런데 하나님만이 이유가 되시기 때문에 여기다 한 사람
채워놓으라고 전도하라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이 오면 이렇게 인생이 달라지고 양가가 달라지고. 근데 여러분들은 몰라서 그러 참봉 가서 툭 치면 다 사연이 있는 거. 그래서 그냥 이런 기가 막힌 적용을 누가 하겠어요? 세상에 이러면 교회를 누가 다니겠어요? 그렇게 이제 헤어지면 아무도 안 댕기죠. 근데 우리는 청년부도 다 연애하다가 헤어져도 다 교회 다녀요. 나가는 애들이 없어요. 연애하다가 헤어져도 그냥 서로 안녕 그러고 또 다른 애 만나서 또 사귀어요. 예, 그 대신에 이제 혼전 순결은 꼭 지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재혼을 했다가도 이렇게 갔는데, 예, 그래서 난 그 적용이 너무 귀하고 자기가 보내주겠다고 보내기로 결정했다고 그렇게 이제 예, 이제 그 편지를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이런 적용도 있고, 우리가 모든 게 나쁜 소식이면 어디 도망가고 목을 메고 어디 간다 그러는데, 우리는 무슨 소식이 와도 다 좋은 소식으로 바꾸기 때문에 아무도 떠나지도 않고 여기서 또 회복이 되고, 예, 하나님만이 그 이유가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이른 양 찾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도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전심전력으로 이렇게 지금 이제 남편을 잃고 또 아내를 잃고 자녀들을 잃고 영적으로 잃고 갈 데 올 데 없어서 너무나 괴로워서 죽고 싶고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한 영혼을 이제 도우신다면 여러분들은 자손 대대로 하나님께서 정말 후손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맺겠어요. 아멘. 예. 예. 아멘. 예. 박수. 예. 이 가정이 계속 잘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별 인생이 없어요. 자, 좋은 소식인데, 예, 우린 다 좋은 소식이에요. 근데 나쁜 소식으로 듣는 여러분들이, 그러면 나쁜 소식은 자꾸 나쁜 소식으로 전염이 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원한이 있으면 좋은 소식을 이익의 재료로 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예, 좋은 소식을 아는 사람은 악을 단호하게 분별한다고 했습니다. 좋은 소식은 감정에 충실한 사람이 전하는 게 아니고 말씀에 충실한 사람이 전한다고 했어요. 좋은 소식은 기름 부은 자를 끝까지 지킨다고 했어요. 내 남편 내 아내가 하나님 나란 거예요. 그건 내가 어떻게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정말 오랜 세월 지나서 주님밖에 없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찬양을 하고 나갈 때에 다 이제 좋은 소식이 될 줄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 없네 내 마음 만지는 분 없네 오랜 세월 찾아 오랜 세월 찾아 나란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세월 찾아 나란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 잠이 강같이 흐르고 주 잠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 주밖에 없습니다.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불안해 오랜 세월 찾아 나나란데 오랜 세월 찾아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으로 주 잠이 강같이 흐르고 주 잠이 강같이 흐르며 주 손
우리 인생은 성도들에게는 나쁜 소식이 그러니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이 굿뉴스를 들으면 다 좋은 소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도 해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는 하나님 나라인 것, 그걸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이제 다 좋은 소식으로 바꿔 듣고 이제 나 때문에 수고하는구나, 하나님 나라 때문에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수고하는구나, 이제 내가 일어나서 하나님 내가 너무 약해서 내가 너무 어려우니까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일어나실 때에 이 모든 좋은 소식이 곳곳에서 들려질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원수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모든 걸 맡기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정말 나쁜 소식이 좋은 소식이 되게 해달라고, 나의 인생 우리 가정의 인생에는 나쁜 소식이 없노라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밖에 없기 때문에 모두가 좋은 소식으로 바뀌어질 줄을 믿는다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이스보셋을 읽으니 제가 얼마나 이스보셋처럼 실력이 없는 사람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학생의 때에 제가 돈 벌고 공부하니 얼마나 부모님에게 잘난 척을 했겠습니까? 그냥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하는 효도를 생각해보니 못한 것 같습니다. 며느리 때에는 정말 정말 살림 실력이 없어서 그 열등감으로 무시를 받아내기가 어려웠습니다. 아내의 때에는 정말 제가 남편 때문에 먹고 사는 주제에 남편을 무시하며 신뢰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 기간이 그 길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제가 가장 실력이 없는 시대는 엄마의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엄마의 역할 모델을 본 적이 없어서 혼자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아이들에게 해준 게 아무것도 없고 방치시켜놓고 다시 생각해보니 얼마나 아이들에게 미안한지 모르겠습니다. 교만한 제가 무슨 실력이 있었겠습니까? 지나고 나서 보니 아무것도 제가 한 것이 없고 무능하고 잘난 척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도 하나님은 저를 많은 여러 환난 가운데서 이스보셋처럼 죽이지 않냐고 건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서 왔습니다. 다윗은 오늘 완전한 신앙 고백으로 악을 담대하게 이렇게 이제 끊어내는데, 저는 이제 전도인의 때가 되었어도 아직도 실력이 없어서 교회가 무섭고 이렇게 이제 전전긍긍하는 정말 실력 없는 저의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다윗을 건져주신 주님이 저도 건져주셔서 이 자리에 서 있어요. 이 실력이 없는 이 채로 그래도 하나님 그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그래도 감당하고 가고자 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이스보셋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정말 또 절절히 보면서 회개한 그 일주일을 생각하며 여러분들 정말 어떠한 나쁜 소식도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내 죄가 보일 때에 다 좋은 소식이 되어서 나의 모든 것들이 약재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을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아멘. 오늘 특별히 이제 간증에 등장한 그 가정을 주님께서 호흡으로서 지켜주시옵기를 아멘. 간절히 원하오며 아멘. 정말 하나님 나라에 쓰이는 역할 모델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각자 내 남편이 내 아내가 하나님 나라인 줄을 알고 잘 지키고 기름 부은 자를 끝까지 잘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